예, 오늘은 우리 무슨 날이죠? 예, Mother's Day. 또 한국에서는 오늘을 어떤 날로 지내죠? 어버이날, 그렇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뭐 찬송가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 어머니의 은혜,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실 때 괴로움 다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쓴 마음, 우리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란 이름은요 언제나 부르고 또 불러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주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이 어머니란 이름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질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면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불러지는 그 이름, 어떤 이름이죠? 어머니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일정 기간 동안 낮에는 열심히 군사 훈련을 받고 저녁 때는 모여서 어떤 그 정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모든 병사 훈련병들을 넓은 방에 모이게 한 후에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는 우정의 무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군인들이 이제 펼치는 그런 장기자랑을 보고 있다가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운 어머니라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치 이 우정의 무대의 주제가처럼 그런 불려졌던 이 노래의 전주가 시작되면 이제 군인들이 떼창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고요, 그리운 내 어머니. 그리고 커튼 뒤에 계신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또 어머니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대 뒤에 나와 계신 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장병은 지금 곧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군인들이 그냥 수십 명이 그냥 호르르 올라와요. 그러면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냥 한번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왔다는 장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그런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바로 그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가 방문했을이라 생각도 못했던 그 아들의 만남을 이루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저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그 눈에는요 눈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제대하면 꼭 우리 어머니께,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라는 다짐을 합니다. 꼭 효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효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자로 효는요, 늙은이 노자에 자식 자자가 합쳐진 것으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얻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자녀가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자녀를 낳아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이 자신이 그 자녀의 돌봄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분위기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의 눈치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을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아이 우리 자식들이 그냥 부모 속만 안 새기면 됐지, 걱정만 안 끼치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효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효란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구절들을 보면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라는 그 표현들이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시는 효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그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님이 가진 지식도 아니고, 부모님이 가진 돈도 아니고, 부모님이 가진 그 권력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율법에서도 제일 처음에 주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후에 주신 말씀, 바로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가정을 보면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나오는 청종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아유 그냥 그 부모님 말씀 다 잘 들어야지, 다 순종해야지 라는 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잘 듣고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늙더라도 부모님, 특히 아버지보다 연약한 그런 육신을 가지신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어느 생명보험사회에서 회사에서 어머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낸 그 기업 광고가 있었습니다. 나이 21. 당신은 고개를 두 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나이 26. 당신은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이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나이 마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그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나이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화장을 짓게 한 얼굴이 싫었으나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나이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나이 65, 자식의 내외가 바쁘다면서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밤늦게 왔다가 새벽에 올라갔다고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하지만 이제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은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는요 동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은 바로 공경의 대상이라고. 바로 그 공경의 시작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그 인생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닥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은요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미 사셨고 그 인생길에서 우리들을 낳으셨으며 인생의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올바로 양육하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였어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자녀를 잘 양육시켜서 또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부모만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지혜, 훈계, 그리고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상 이 진리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 말씀의 그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저자인 솔로몬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표현한 이유는 바로 진리만큼은, 뭐만큼은요? 진리만큼은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라는 그 상암적인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진리를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구매자가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 최고의 물품을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야 되는 것처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삶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으로 그 진리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얻었다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팔지 말라. 바로 팔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세계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던 한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그 여행가는 더위와 추위, 비바람도 있고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떤 도시의 낯선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상점에 진리를 파는 가게라는 그런 이상한 간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창문가에 유리창에 여러 가지 진리를 모두 팝니다라는 그 적힌 그 종이를 보고요 그는 너무나 기뻐서 단숨에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장,
혹시 이곳에서 진리를 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주인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를 원하시나요? 진리엔 부분 진리가 있고 또 전체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행가는요, 아, 물론 전체 진리죠. 그러나 저에게 속임수를 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지금까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저를 속이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시고 분명한 진리를 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요, 좀 가엽다는 눈빛으로 그 여행가에게 말했습니다. 꼭 원하신다면요,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정말 비싼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여행가는, 아니 대체 값이 얼만데 그러십니까? 라고 묻고는, 진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걸 꼭 이 진리를 사겠다라는 그런 굳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말없이 전체 진리의 정찰 가격이 쓰여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런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체 진리를 가져갈 사람은 자기 여생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여행가는 잠시 생각한 뒤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그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여행을 통해서 진리를 찾기를 원했지만 진정한 진리는 자신의 그 여생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는 그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쓰여져야 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행하는 데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어쩜 마음 가운데 답답한 그 생각이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노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 말씀,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낳으신 그 어머니,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모님은요,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을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부모님은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공경을 받을만 하시며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고 또 우리 가정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